척추관 협착증, 뭐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이제는 뭐 국민병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크게 두 가지가 원인입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척추관은 제 화면에처럼 굉장히 동그랗고 크죠. 이렇게 큽니다. 앞쪽이 네. 척추뼈고 뒤쪽 Y자. Y자가 허리뼈입니다. 그 척추뼈와 허리뼈 사이에 동그란 큰 척추관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같은 신경이 그걸로 통과해야 되는데 오른쪽은 척추협착증 사진인데요. 네. 그 척추뼈와 허리뼈 사이에 동그란 공간이 하얗게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좁아져가지고 까맣게 변해서 틈만 물방울이 통과할 정도로 좁아진 거죠. 그러네요. 이게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환자들이 어떤 걸 느끼는 거죠?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앉아있으면 편한데 네. 서서 걸어다니면 다리가 저리고 엉치가 아프고 허리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자주 앉게 되고 자주 누워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추슬려야 되는 그런 일어나시기도 힘드시고 그렇죠. 네. 이제 매일 아침에 고생도 하시고 또 바깥에서 또 걸어다니면서 활동을 하시기에도 불편함이 많은 척추관 협착증을 알아보고 있는데 방금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보였던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이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는 35세가 되면 퇴행을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그 35세. 퇴행의 대표적인 것이 척추의 인대가 네. 염증이 생기면서 점차 두꺼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뼈와 뼈 사이에 있는 허리뼈 사이 인대가 네. 두터워지면서 앞쪽으로 자라 허리 속으로 자라 들어가고 또 황색 인대가 저렇게 염증이 생겨서 제가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네. 핏줄이 증가하고 염증이 생기면서 굉장히 두터워져가지고 사진상으로는 까맣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진행이 돼서 한 55세가 되면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고 한 65세 되면은 실제로 보행에 지장을 느끼게 되는 굉장히 서서히 진행되는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척추 전이증이라는 사진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을 네. 감압 수술만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척추뼈가 흔들리는 거예요. 허리뼈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으로 흔들리는 것을 전방 전이증이라고 그러고 뒤쪽으로 흔들리는 것을 후방 전이증이라고 그럽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렇게 척추 불안정, 앞쪽으로 뼈가 미끄러지는 전방 전이증과 뼈가 뒤로 미끄러지는 후방 전이증을 흔히 동반하는 거죠. 이 전방 전이증, 후방 전이증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인대가 두꺼워지는 경우하고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인대가 두꺼워지고 이 뼈가 흔들리는 것이 두 가지 원인이다라고 하셨고 35세부터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다가 55세나 60세 정도에 이제 발견을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좀 노년 인구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고령화가 급속화되면서 맞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가파르게 좀 늘어나고 그렇죠. 있다면서요? 이제는 평균 수명이 85세에 육박을 했습니다. 네. 90세를 넘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60대는 60% 정도, 70대는 70% 정도, 80대는 80% 정도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65세에 척추관 협착증이 생겨가지고 66세에 수술을 받고 지금 6년째 잘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을 근본적으로 고치면 더욱더 이제 고령화로 장수하게 되니까 이제 뭐 90, 100살 이렇게 살게 되겠죠. 네. 예전에는 이제 나이 들면은 여행 다니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척추 건강만 지키면 잘 다닐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네. 나이가 들면 여행 다니기 힘드는 이유가 집에만 뭡니까? 있어야 된다고. 바로 이 병.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여행을 못 하신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못 걸은 게 아닌데. 나이가 들어서 못 걷기 전에 일본을 가자, 파리를 네, 가자는 맞아요, 말을 했는데 맞아요. 지금은
90이라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고치면 되니까요. 네.